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간호사 국가고시 대비 모성간호학 강의를 하고 있는 오정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 모성간호학을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우리 모성간호학 그러면 전반적으로 대체 어떤 개념들이 제일 많죠? 결혼해서 임신해서 분만하고 그다음에 산욕기, 그다음에 갱년기, 폐경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결혼 안 하신 이혼들이 많으셔서 그러다 보니까 이론으로만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성간호학을 잘 정리해 놓으면은 여러분이 결혼하면서 느끼는 삶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훨씬 이해가 쉽게 도모될 수 있는 과목이 모성간호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또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그 다음에 산욕기, 갱년기의 그 과정에 대해서 그런 우리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할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하는 거죠. 이 공부를 통해서요. 자, 우리 국시 이야기를 해보면 모성간호학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공부하기는 좀 어려운데 막상 시험 문제 풀면은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성간호학 문항수도 우리 몇 문제죠? 그렇죠. 35문제로 좀 줄었었죠. 35문항으로 문제가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출제 예상 문항수를 드렸는데요. 이건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눴긴 하는데 가장 쉽게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신하고 그 다음에 출산하는 분만하고 산욕기 그 다음에 생애 전환기, 갱년기죠, 폐경기. 자, 그 부분이, 그러니까 임신의 여성 건강 간호학에서는요, 고위험보다는 정상 생리 기전을 물어보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정상 임신 간호, 정상 분만 간호, 정상 산역 간호, 그다음에 월경 간호, 폐경 간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 형태로 좀 보시면은 좋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골고루 공부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대략 한 25문제 정도 나와요. 그럼 35문제에서 25문제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공부만 하시면 좋겠고요. 자, 모성간호학 역시 24시간으로 강의가 예정이 될 겁니다. 학원 기본서는 여러분이 그 간호관리나 아동처럼 핵심 개념과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틀린 문제를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는 문제보다는 틀린 문제를 자꾸 반복해서 푸시는 게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에 훨씬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수업 시작 전에 유인물 드릴 겁니다. 물론 챕터마다 유인물이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 유인물 받으셨죠? 이 시간에. 그래서 해부 생리 구조들이 나오니까 이런 거는 유인물을 통해서 보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동영상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 출력하셔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이제 여성건강 간호학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요. 여성건강간호의 개념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가끔씩 한 문제 정도는 여성건강간호의 개념이 무엇이냐 라는 문제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16년 국시에도 여성건강간호 개념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본 철학을 한번 봐보세요. 기본 철학에서 두 줄 써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핵심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여성 중심이죠. 여성 중심과 그 여성을 포함한 가족 중심이 가장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 건강 간호학에서는 계속 반복하는 게 여성 중심, 가족 중심 이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성 중심과 가족 중심이 접근법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건강 문제를 해결해서 삶의 질을 올리고자 하는 게 기본 철학이고요. 그러면 개념에서도 봐보세요. 일생을 통한 절 연령층의 건강관리 제공하는 학문이다. 또 2번 보세요. 가임기 여성뿐만 아니라 그 가족 중심표이기 때문에 신생아 남편을 포함한 가족 전체. 이 말이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별표요. 여성이 가지고 있는 성 특성과 관련해서 사춘기부터 어디까지?
폐경기까지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사춘기에서부터 폐경기까지의 문제들을 관련해서 가족 중심 접근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성 건강 간호의 지식체, 그러면 두 번째 줄 인간 생식과 여성의 특성, 성욕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목적을 봐보세요. 여성의 삶 전체에서 그들이 편치 않는 부분을 간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또 나오죠. 가족 중심 접근법이다, 여성 중심 접근법이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개념의 3번과 관련된 게 5번에 또 있어 있죠. 여성의 성 특징과 관련해서 사춘기에서 폐경기 이후,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가정중심, 여성중심 접근법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것과 여성건강 간호이다. 자, 그러면 5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간호의 접근 방법이 가족중심 접근 방법, 그 다음에 2번에,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죠. 2번에는 뭘로 바꿔야 되죠? 여성중심 간호로 바꿔야 되겠죠. 가족중심 간호가 두 개 써있죠. 첫 번째가 가족중심 간호고 두 번째가 여성중심 간호입니다. 가족중심 간호는 계속 이야기해서 넘어가는데 특히 6번요. 가족중심적인 간호 접근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 참여분만이에요. 가족들이 참여해서 분만하고 자연분만하고 요즘에 상과에서 모자동실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모자동실하고 가족분만하고 가정에서 분만하는 것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분만의 부활 등이 가족중심 간호 방법의 접근법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중심 간호는 여러분들이 바로 아실 거고, 6번 모성 간호의 실무 지침을 봅시다. 건강증진, 질병, 예방증진에서 시작을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7번 여성건강간호 제공자의 역할 별표 많이 하세요. 우리 간호제공자의 간호사의 역할에서 우리 아동간호학에서도 이거 나왔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성건강간호학에서도 항상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가족중심적이고 여성중심의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제공의 키포인트죠. 제공자의 역할이고요. 건강유지, 건강유지를 증진하고 옹호하고 지지하고, 또 옹호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정보를 제공해주고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역할이었죠. 그래서 옹호자의 역할, 자가간호, 자가검진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자의 역할, 여성의 역할 모델이 되는 역할 모델자의 역할, 건강관리 체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정신사회적인 역할들을 여성건강관리자들은 이걸 하고 있다는 것이죠. 8번 조산사는, 이거 어디서 봤어요? 간호관리학에서도 이거 나왔었다 그랬었죠. 간호관리학 우리 공부하면서 별점과정에 조산사 나왔었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의 조산수습을 이수한 면허 간호사, 그러니까 간호사 면허를 따고, 그쵸? 그 다음에 조산 과정이 있는 병원에서 1년간 또 거기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조산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산사의 역할을 보세요. 임신부만 산후과정에서 모성과 신생아 간호 당연히 하고요. 신체검진, 건강력 산정, 1차 건강사업의 예방접종, 임산부의 건강관리, 정상분만 개조 및 산모, 영아에게 건강관리를 제공한다. 근데 이거는 안 외워도 되는 부분이죠. 흐름 보면은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막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아, 이거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가족의 기능 보시면 생리적인 기능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애정결속, 상호지지의 정신적인 기능, 결국은 자녀 양육하고 보호하는 기능, 안전보장하는 경제적 기능이죠. 정서적 안정, 휴식 기능, 사회문화적 기능, 가치체계 형성 기능이라는 가족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문제에 들어가야 되겠죠. 어렵지는 않아요. 자, 1번 여성 건강 간호학의 목적에 대해 틀리게 설명한 거요. 1번 여성의 성, 생식, 역할과 관련된 문제를 발견하고 관리한다. 이거는 맞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손가락으로 하세요. 말하기 싫으면 이렇게. 4번, 3번. 자, 4번이죠. 자, 4번이라고 말하신 분 왜 틀린 것 같아요? 4번이라고 한 사람 눈을 맞추고, 왜 틀린 것 같아요? 자, 임산부 신생아 가족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그러면 임신과 출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죠? 산역도 들어가고 갱년기, 폐경기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틀린 문장이에요.
가정중심 접근법을 이용해서 여성 개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건강을 도모하는 것이다. 맞고요. 또 여성중심 접근법 또 나오죠. 여성의 건강 문제를 스스로 인식, 판단하고 조정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거고 여성의 가치와 신념을 존중하고 경험을 함께 나눔으로써 옹호자, 지지자, 교육자, 제공자의 역할을 한다.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고요. 2번 여성건강 간호 개념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조립은? 5번이죠. 여성의 삶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성 중심적 접근 방법이고 가족 계속 나오죠. 여성 중심 가족 수집 그 다음에 여성주의 이론에서 맞춰져 있는 거죠. 답은 5번인 것이죠. 3번 여성건강 간호학에서 지식체계에 가장 적절한 것. 네, 3번이 맞죠. 인간 생식, 여성 특성 및 성욕 변화, 또 발달, 성장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3번이고요. 4번 여성건강 간호 제공자로서 역할로 적절한 것. 네, 4번 문제 같은 경우 굉장히 난이도 하 문제죠. 어렵지 않아요. 몇 번? 1번이죠. 여성건강 간호 제공자도 신체검진 건강력 사정 하죠. 그러면 2번은 누구 역할이에요? 조산사 역할이죠. 정상본만 개조하는 거. 상과적인 질병 치료하는 거는 의사, 닥터들의 역할이고요. 치료자의 역할. 닥터들의 역할이죠. 양육자의 역할을 맡긴 하는데, 양육자의 역할은 여성으로서 역할만 간단하게 정의한 거지, 전체적인 걸 포괄하는 건 1번이 더 맞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신체 검진과 건강력 사정하는 역할이 들어가고, 또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역할이지, 양육자의 역할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걸 크게 연결은 되지 않습니다. 5번, 건강 간호 제공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4번이죠. 왜 4번이 틀렸죠? 치료자의 역할이죠. 치료자의 역할은 의사들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 말고 또 뭐가 있죠? 교육자의 역할도 있었었죠.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6번. 가족 중심 출산과 함께 나타난 현상이 아닌 것. 네, 2번이죠. 가족분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가정분만, 모자동실, 참여분만. 또 아까 뭐가 있었었죠? 가정분만, 가정에서 분만하는 거, 그 다음에 선택적인 출산, 뭐 이러한 것들이 있었죠. 이런 내용들이 가족 중심 출산과 관련되지 제왕절개는 연결이 안 되죠. 7번, 가족 중심 접근법을 강조하는 이유. 네, 그렇죠. 임신분만 육아는 엄마의 일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과업이기 때문에 가족 중심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8번. 자녀의 출산으로 인해 가족의 성생활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로 옳지 않는 것. 3번이죠. 이런 문제 절대 틀리면 안 되죠. 새로운 경계와 역할이 필요해지고 아이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지금은 굉장히 현대로 올수록 커지고 있죠.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의 새로운 역할 변화는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구성원이 생기면 두 사람 부부만이 있다가 새로운 아이가 출산됨으로 인해서 가족 구성원의 역할 변화는 나타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출산 동안에도 위기가 여러 번 와요. 또 첫 아기를 분만하고 나면서 이거 키워본 적이 없잖아요.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거치면서 위기들을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가족의 위기까지도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때그때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요. 9번 가족적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몇 번? 2번. 자, 2번, 5번. 자, 가 출산에 가족을 참여시킨다. 당연히 맞죠. 그 다음에 다 모자동실 가능하면 가정분만을 격려한다. 맞습니다. 그러면 나 한번 볼까요? 분만은 가족의 변화를 일으키는 정상적인 가족적 사건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거 틀린 문장이에요? 맞는 문장이에요? 맞는 문장이죠. 그러면 4번, 간호 제공자와 가족은 동반자 관계로 간호에 참여한다.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그래서 가족의 그 분위기, 가족의 선호도도 반영하면서 가정이 참여할 수 있는 분만들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10번.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 최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정보 제공. 꼭 정보 제공은 기억하셔야 되고요.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역할. 이미 답과 문항에 문제 답이 써 있죠. 옹호라는 말이 써 있죠. 근데 물론 옹호라는 말도 써 있지만 중요한 건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이거는 아동에서도 계속 나왔던 거죠. 그래서 옹호자의 역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11번. 오늘날의 모성 간혹은 가족 중심의 간호로 바뀌어요. 이로 인해 생긴 변화로 옳지 않는 것. 몇 번? 1번. 모유 수유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이거 맞지 않아요? 모유 수유를 하라고 계속 이코리지 하잖아요. 1번 맞아요. 2번. 산부의 건강을 최선으로 하는 간호 행위. 자, 2번이라고 하신 분 왜 틀렸죠? 2번이? 지금 표정이 씩 우셨는데 2번은 2번이라고 답을 한 것 같긴 했는데 왜 틀렸는지는 자세하게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2번 왜 틀렸어요? 산부만 산부의 건강을 최선으로 한다는 거죠. 아니죠. 모성 간호는 산부 플러스 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모성이면 산부도 플러스 하고 아기도 플러스 가족도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산부의 건강을 최선으로 하는 거니까 이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분만 가정에 가족 전체가 참여한다. 모아 애착을 중요시한다. 선택적 출산 가족 분만의 선호다. 맞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요. 모성 간호의 실무 지침으로 옳은 것. 우리 큰 소리로 몇 번? 자, 우리 아침 안 드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기운이 다 빠지셨죠? 아침 시간인데. 우리 큰 소리로 2번. 좋아요. 모성 간호학의 대상자는 사춘기 이후에서 폐경 전까지의 여성이다. 자, 이 문장 O예요? X예요? 왜 X예요? 그렇죠. 폐경 전이 아니라 폐경기 이후. 그럼 또 답은 몇 번? 몇 번이 오를까? 1번은 당연히 틀렸죠. 그렇죠? 가족 체계는 모성 간호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죠. 그러면 옳은 거는? 우리 3, 4, 5 남았네. 우리 30% 확률을 기대해 보면서. 4번. 질병 예방보다는 회복에 중점을 둔 간호다? 아니죠. 요즘에는 질병 예방, 건강 중심, 건강 증진 중점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회복에 중점을 둔 간호, 이 말이 틀렸어. 질병 예방이 더 먼저예요. 그러면 3번이죠. 5번. 여성의 역할 적응은 모성 간호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그럼 3번. 건강 증진의 측면과 간호가 대상자에게 더 큰 만족을 준다. 맞습니다. 건강 증진, 질병 예방 관리 접근 방법이에요. 그래서 답은 옳은 거니까 3번이 맞게 되는 거죠. 13번. 여성 건강 간호사의 역할 중 여성이 자신의 자가 간호와 자가 검진 교육을 스스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역할. 바로 나와야죠. 교육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그런 간호성 건강관리 제공자의 역할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챕터 2의 여성의 성과 간호입니다. 자, 여성의 성과 간호는 유인물 받으셨죠. 뭔가 그림들이 좀 많지 않아요? 차라리 그림을 보는 게 좀 낫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림들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개념을 이해하는 게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유인물로 드렸는데요. 자, 여성의 건강 간호는 이제 첫 번째 정상 구조와 기능들을 먼저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자, 외생식기를 여러분의 유인물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여성 건강 간호에 남성의 생식기도 나와요. 그렇죠? 근데 문제 낼 거 많은데 남성 생식기 문제는 거의 안 나오죠. 근데 거기다 에너지 쏟고 계시는 분 계세요. 그러실 필요 없고 기본서에도 남성 생식기에 대한 부분은 아예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여성 생식기 구조를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외생식기와 내생식기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생식기의 특성들을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외생식기를 보시면 유인물하고 같이 놓고 보세요. 자, 그러면
시구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 있나요? 찾아보세요. 제일 꼭대기에 있죠. 불두덩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자, 치골결합 앞쪽을 덮는 피부다. 매생식의 가장 표면에 있다라는 것도 있고 여기에 음모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특히 세 번째요. 이때 여기에는 혈관이 많이 있고요. 피지선이 있고 한선이 있다. 한선이랑 땀샘이죠. 있어서 습한 상태로 유지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음순이죠. 대음순은 어디에서? 치고에서 해음부까지 길게 뻗은 주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대음순이죠. 그래서 보시면 두 번째요. 첫 번째, 길게 뻗은 두꺼운 피부 주름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어떤 색소죠? 갈색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음모, 땀샘, 피지선이 많아 습한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4번요. 지금 2번에 4번, 3번에 3번, 4번에 3번. 그러면 여성의 외생식기가 남성 생식기에 어느 부분하고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지가 실제 시험 문제죠. 그러면 대음순은 남성의 뭐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죠? 음낭. 그쵸? 그 다음에 소음순은 첫 번째 별표. 소음순에는 모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별표. 성적으로 흥분하면 소음순 부분은 어떻게 된다 그랬었죠? 그렇죠. 붉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음순 안에 옆에 소음순이 여기에도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고요. 성적 흥분하면 붉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요, 혈관도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서 자극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소음순 부분. 그 다음에 특히 3번, 남성의 뭐와 같다고요? 요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핵은 어디 있나요? 찾아보세요. 자, 치구 아래 보면 음핵 있죠. 그러면 여기가 대음순이 길게 있고 이 안쪽으로 소음순이 이렇게 있고 음핵이 여가 있죠. 그쵸? 그래서 음핵은 여기도 혈관 분포 많고 혈액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어떤 거냐? 성적 흥분할 때 발기된다라는 것이죠. 그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음핵은 발기성 조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발기성 조직이니까 당연히 자극을 주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음핵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남성의 뭐와 같다? 음경. 그래서 음낭, 요도, 음경과 같은 부분이 여성 생식기 구조에 어디에 속하는지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접수됐죠? 그 다음에 질전정입니다. 자, 질전정에는요, 두 번째 줄에 질구, 요도구, 스킨샘, 바르톨린템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두 스킨샘하고 바르톨린템이 몇 개씩 있어요? 두 개씩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샘이라는 거는 뭔가 점액을 분비하는 곳을 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스킨샘, 두 개의 바르톨린템이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음핵 포피 있고, 다음에 처녀막이 있죠. 그래서 처녀막은 세 번째, 성교에 의해서 파열되고 분만으로 거의 없어지는 게 처녀막이고요. 다음에 8번, 바르톨린샘 별표하세요. 자, 바르톨린샘 몇 개가 있다? 두 개, 동그라미. 그 다음에 2번, 3번, 그러니까 8번은 전체로 별표하셔야 되겠고요. 2번도 중요해요. 자, 선을, 점액질을 분비한다 그랬었죠. 샘 그러면. 근데, 어떤 점액질이요? 그렇죠. 알칼리성 점액질이에요. 우리 정상적으로 우리는 어떤 점액질? 산성을 갖고 있죠. 근데 성적으로 흥분하면 이게 알칼리성 점액을 분비를 해요. 알칼리성 점액이 나오면 정자가 운동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산성으로 되어 있으면 정자를 죽이는 거죠. 운동하지 못하게. 근데 알칼리성으로 점액질이 분비되면 정자의 운동성을 활성화시키게 되죠. 그래서 알칼리성을 분비해서 정자를 보호하게 하고 질 부분을 축축하게, 윤활하게 해준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다? 알칼리성이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는 우리 몸에서는 여성의 질구에서는 외부의 감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성물질들이 나오죠. 근데 성적으로 흥분하면 알칼리성 점액이 분비된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박테리아에 의해서 감염 시
촉진되는 곳이 다르톨린셈이에요. 인균의 좋은 응시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8번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요도구 10번 보시면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이 뭐죠? 여성의 요도구가 남성에 비해서 훨씬 짧죠. 그래서 감염에 취약하죠. 그래서 몇 센치다? 4, 5cm.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짧다. 그 다음에 12번 회음부, 회음별표 많이 하세요. 자, 회음부는요. 여러분 유인물에 회음의 표면상의 구조가 있을 겁니다. 자, 그거 보시면서 같이 보세요. 골반의 가장 아랫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회음이에요. 그래서 내부 골반 구조를 지지하는 것인데요. 자, 3번 보세요. 항문 올림근 찾아보세요. 별표 하세요. 자, 골반 바닥을 형성하고 있고 직장 요도 질이 뚫고 지나가는 데가 항문 올림근이에요. 그러면 항문 올림근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치골 미골근, 그 다음에 장골 미골근, 치골 직장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외우면 좋냐면 치미 장미 치직. 그렇죠? 앞 글자 따서. 그러면 얼음 그림에 보세요. 회음의 표면상의 구조에 써 있죠. 치골이 있고 구멍이 있으면 그러니까 직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치직,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치골 미골. 치골 미골,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장골 미골이 있죠. 그래서 그림 찾아보면서 얼른 그림을 파악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세 개 합혀서 이 치골 미골근, 그다음에 치골 직장근, 장골 미골근 이 세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항문 올림근. 그래서 항문 올림근이 실제 문제에 나왔었죠. 그래서 이 항문 올림근 세 가지 구조하는 거를 무엇, 그러니까 그 구조가 무엇인지 근육들이. 그래서 치골 미골근, 장골 미골근, 치골 직장근. 그 다음에 특히 치골 미골근을 별표하세요. 치골 미골은 어디가 있는 거죠? 구멍이 있으면서 여기를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게 치골 미골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치골 미골근 중에 하나 옆에 써놓으시면은 여기는 케겔 운동이 훨씬 더, 케겔 운동을 하면 이쪽 부분이 강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산과 관련돼서 가장 약해지는 근육이 치골 미골근이에요. 그래서 출산과 관련해서 약해지는 부분. 그래서 여기를 이제 케겔 운동을 통해서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치골 미골근을 좀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회음체 별표하세요. 회음체도 케겔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강화될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요도 항문 질 수축을 돕고 태아가 만출할 때 여기가 회음체가 늘어나줘야 머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태아 만출 시 늘어나고 납작해지고 분만 시 손상을 잘 맞는 부분이 회음체예요. 그러면 회음체를 구조하고 있는 건 또 뭐예요? 세 개? 망울 회면체, 회음 가로근, 외항문 관략근. 요거 정리하셔야 돼요. 세 개 외우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혈관 및 신경 보시면 이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내생식기를 볼게요. 자, 내생식기는 우리 질, 자궁, 난관, 난소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먼저 질을 볼게요. 자, 질의 위치를 여성 생식기 단면도 그림 봐보세요. 자, 그림 보시면 질이 어디 있죠? 가운데 길게 요렇게 되어 있죠. 요렇게. 그쵸? 그러면 질 앞에 뭐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를 보란 이야기예요. 요 그림. 그쵸? 제 첫 번째에서 오른쪽 그림. 그러면 질이 그렇게 되어 있고 앞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방광이 있고 이쪽에 직장이 있죠. 그쵸? 이거 배우셔야 되겠어요. 상단, 하단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기능은 별표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분만 시 태아가 통과하는 산도의 역할을 질이 하고 있죠. 질을 통해서 태아 머리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배설관의 기능이요. 자궁 분무물이 이쪽으로 통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월경하는 것도 이 질을 통해서 나오고 또 성교할 때도 질을 통해서 성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기능이 있다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질벽을 보세요. 자, 질벽에는 추벽이 있어서 추벽이 있다라는 건 가로로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주름된 게 있으면 주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늘어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플라스틱 고무 같은 거 봐보세요. 그럼 주름이 됐으면 쫙 늘어나면 늘어나죠.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서
질 확장을 돕고요. 그 다음에 분만시 얘가 늘어나줘야 태아 머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추벽으로 돼 있어서 질이 확장될 수 있어서 아이 머리가 통과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벽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요. 질 안에는 성분이 어떻게 된다? 산성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병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산성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강산을 유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델라인 강균, 두델라인균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글루코겐을 유산으로 만들어서 질 분비물을 산성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두델라인 강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균 침입이 들어와도 강한 강산이잖아요.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균 침입을 막아서 일반 세균의 번식을 억제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유인물 보세요. 여성의 내생식계 전반적인 그림. 밑에 크게 나팔 모양하고 있는 거 있죠? 마지막 그림 보시면. 자, 밑에 질 있죠? 자, 질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질을 통해서 들어오죠? 자, 그래서 어디로 가? 자, 전체적인 흐름은, 이거는 강의 다 정리하고 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게 더 명확하게 들어오겠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질 원계를 봐볼게요. 자, 우리 지금 봤던 그림에서 질 원계 한번 찾아보실래요? 질 원계 어디? 어디가 있나요? 왼쪽에서 두 번째 아랫줄에 질 원계라고 있는데 위치 어디? 그렇죠. 끝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통과하는데 가장자리 끝에 이렇게 있죠. 이게 질 원계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뭐냐면, 자, 여기 질 원계는요, 전후, 그러니까 질 원계가 네 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전 질 원계, 후 질 원계, 그 다음에 자 질 원계, 우 질 원계로 나눌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2번요. 질 후원계, 후원계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뒤에 있는 거, 뒤에 있는 질 원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2번 별표. 자, 여기가 길고 분비물이 고이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길고 고이기가 쉽게 좀 패어 있어요. 그래서 자궁내막 탈락물이라든가 우리 어떤 문 경관에서 흐르는 분비물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길면서 거기가 살짝 패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분비물이 그쪽으로 고여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암세포들 검사물 채취 부위로 질 후원계가 가장 많이 쏘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궁내막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움푹 패어 있거든요. 길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이게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거의 고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 부위라는 거죠. 특히 암세포 별표하시고요. 자궁의 진단 시 맹랑천자, 자궁의 진단을 하면 맹랑천자를 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하실 건데, 그 맹랑천자, 그 다음에 맹랑경 검사를 할 때 하는 부분이 질 후원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 후원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파니콜라우 스며, 그래서 팝스며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5번은 별표 많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궁경부암의 진단 검사 장소입니다. 팝스며고요. 그래서 보시면, 팝스며 진단 검사를 이야기하는데 어디서 하냐면, 우리 질전맥과 경관에 별표하세요. 편평원주 접합부에서 샘플 채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평원주 접합부 별표하실 때 여기가 자궁경부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가 편평원주 접합부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궁입니다. 소기빈 근육성 기관인데요. 자, 위치와 구조를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여성의 내생식기 그림을 보면서 같이 할까요? 그거 보셔도 되고요. 연령에 따른 자궁 크기를 보셔도 돼요. 다음 페이지 거. 자, 먼저 우리가 자궁의 위치와 구조를 보시면 자궁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죠? 정경정굴이에요. 정경정굴이란 건 앞으로 좀 구부러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경정굴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별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궁은 꼭 기억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질하고 직각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 나중에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인대에 대한 부분이 시험 문제에 많아요. 그래서 정경정굴을 유지하게 하는 인대가 무엇이냐도 실제 기출이죠. 원인대 별표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경정굴 유지, 원인대로 인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궁 위치도 비슷해요. 전방에는 뭐가 있죠? 방광, 뒤에는 직장. 그 다음에 자궁은 어떻게 나누죠? 자궁, 저부, 체부,
혓부. 그러면 우리 연령에 따른 자궁 크기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자궁 내구가 밑에 있죠. 자, 여기 그림에 보면 여기에 자궁 내구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보시면 자궁 내구를 중심으로 체부, 그 다음에 경부로 나눠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궁 내부 아래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경부. 그쵸? 뭐, 여성의 내생식계 큰 그림을 보셔도 되고요. 옆에 연령 크기에 따른 자궁 크기를 보셔도 되는데, 자궁 내구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을 경부, 그 다음에 위쪽은 체부로 나눈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자, 자궁 저부, 체부,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윗분 작은 부분을 혓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궁 저부가 어디예요? 자궁의 상부와 난관이 시작되는 사이. 그러면 여러분 큰 그림을 보면 좋을까? 어디를 보면 좋을까? 자, 자궁 저부는 큰 그림 봐보세요. 그럼 자궁 저부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자궁 저부를 체크한다 그러면 제가 임산부라고 생각하면 자궁 저부를 체크한다 그러면 우리 임상에서 어디를 체크했죠? 위쪽을 체크했죠. 그래서 자궁 저부는 요 윗부분이 자궁 저부예요. 자궁에서. 그래서 보시면 설명이 어떻게 돼 있나요? 상부와 자궁 상부와 난관이 시작되는 것 사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가 체부가 상부에 속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부가 혓부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부와 이쪽으로 난관이 연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궁 저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우리 임신하고 분만할 때 자궁이 수축 정도, 해축 정도를 확인하는 부분이 자궁 저부죠. 왜 여기 자궁 저부를 체크를 할까요? 근육의 침밀도가 여기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궁 저부 수축 정도를 확인할 때 사정하는 부분이 자궁 저부입니다. 그 다음에 체부가 있죠. 그 다음에 혓부가 있고 자궁 내구가 있고 아래쪽에 경부 그림들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부는 자궁 내부의 하부죠. 그러면 연령에 따른 자궁 크기를 한번 봐보세요. 사춘기 전 미산부, 경산부. 그러면 어때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체부가 커져요? 혓부가 커져요? 체부가 커져요? 경부가 커져요? 체부가 커지죠. 그래서 나이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체부가 점차 더 커짐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체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만 써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능을 보시면 월경 기능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임신 유지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란이 어디에서 커요? 자궁에서 크게 되죠. 자궁에서 크면서 수정란이 발육이 되면서 또 분만할 때 자궁 수축에 의해서 태아를 밀어내는 역할들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궁 경부 봐보세요. 자궁 내구와 아까 자궁 외구로 나누어져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특히 자궁 내구는 분만 시에 소실이 되고 자궁 외구는 분만 시에 개대되는 거죠. 그래서 분만 시 개대되는 건 우리 몇 cm가 열리는 거죠? 10cm 열리는 거 아셔야 되겠고요. 우리 편평원주 접합부 별표하셔야 되겠죠. 아까 여기가 뭐라 그랬어요? 펩스메어, 파파니콜라우스메어 하는 부분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자궁 경부암이 잘 생기는 부위라고 설명해 드렸었잖아요. 제일 윗줄에. 그쵸? 그래서 똑같은 말 반복하죠. 그래서 편평상피세포, 원주상피세포가 만나다 보니까 편평원주접합부, 같은 말 같이 들어가 있죠? 편평원주접합부인데 자궁경부암 호암할 부위고, 그 다음에 자궁경부암 발생이 쉬운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서 펩스며 검사를 하는 부분이다. 그만큼 편평원주접합부는 중요하다. 그 다음에 배란 임신 시에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자궁경부가 부드러워지죠. 여기도 샘이 있어서 점액이 분비가 되는데, 자, 배란 시에는 어때요? 배란할 때는 점액이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많이 나오죠. 많이 난다 보니까 묽어져요. 그래서 묽어져야지만이 정자 이동이 훨씬 이동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점액이 배란 시에는 점액이 맑고 풍부하다는 걸 알고 계실 거고 나중에 이제 배란의 특성 할 때 공부를 또 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임신이 되면 점도가 높은 점액이 나온다는 거죠. 점도가 높다는 거는 통과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미 수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세균들이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점액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란이 묽다, 그 다음에 점도가, 임신 시에는 점도가 높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자궁저부입니다. 자, 자궁저부에 보시면, 자, 체부 상부의 가장 넓은 부분. 자, 말들이 조금 어려워요. 자, 여기가 체부고 상부고, 그렇죠? 여기 부분이 위쪽을 저부라고 설명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자궁저부는 체부 상부의 넓은 부분으로 중요한 거. 본만 시 자궁수축 정도를 손으로 사정하는 부분이 자궁저부죠. 그러면 자궁은 자궁 외막으로 세 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궁 외막, 그 다음에 또 자궁 근층, 그 다음에 자궁 내막 이렇게 나눠져요. 이거 먼저 기억하셔야 되겠죠. 근데 자궁 근층은 또 몇 개 층으로 이루어졌어요? 세 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내부 생식기와 인대라는 그림 보이세요? 보이세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오른쪽 그림 보시면 자궁 근층에 세 개 층에 그 근육들의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건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횡근, 사횡근, 윤상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가장 그러니까 자궁 근층이 가장 두꺼우면서 넓게 차지하고 있는 건데 자궁 근층도 세 개 근육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장 외층을 종횡근. 근데 종횡근의 그림을 한번 봐보실래요?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길게 돼 있죠. 그렇죠? 이런 근육들로 되어 있는 게 종횡근. 그래서 태아와 태반을 만출을 도와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층이 사위근. 사위근은 뭐냐면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이렇게 꼬아져 있다 그래야 되나? 그거를 사위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위근 밑에 그림 나와 있죠? 근육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림이 표시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가장 내측을 윤상근이라 그래서 자궁경부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윤상근은 여러분 가장 내층이죠. 경부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월경이 역류하는 거, 임신 중에 자궁 내용물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윤상근이 이렇게 보세요. 자, 윤상근이 밑에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죠? 자궁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근육들이 되고 있어서 여기에 있는 자궁 내용물이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죠. 근데 얘가 이거 탄력성을 잃어버렸어. 그럼 여기가 벌어지게 되죠. 그럼 어떤 사태가 벌어져요? IIOC라고 하는 경감 무력증이 있으면서 태아가 바로 만출해버리는 사태가 벌어지죠. 이게 이거랑 이 근육과 관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윤상근 손상 때에는 자궁 경감 무력증이라는 질병이 유발, 질병? 아니죠? 자궁, 아, 질병이라고 해야 되나? 자궁 건강 무력증이라고 하는 병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위근은 자궁 수축을 위해서 동그라미, 지혈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지혈작용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자궁경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사위근이에요.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서 외층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층에는 이렇게 해서 지혈작용을 하고 윤상근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빠져나오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궁내막은 재생층과 기능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분을 하시냐면 재생층은 말 그대로 기저층이나 재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임신과 월경 시에도 유지가 되고 자궁 내막 재생을 하는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 월경 주기에 따라서 자궁 내막이 증식했다가 탈락했다가 괴사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 월경할 때마다 반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재생층은 재생하는 역할인 거고요. 기능층은 월경하고 분만할 때 탈락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혈액을 자궁에 혈액을 공급하는 곳은 어디예요? 동맥들이죠.
그렇죠? 정맥이 아니라는 거 먼저. 그러면 자궁이 혈액을 공급하니까 자궁동맥, 난소동맥 몇 개씩 있어요? 두 개씩. 그래서 두 개의 자궁동맥과 두 개의 난소동맥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신경지배. 자, 우리 쉽게 생각하면 수축을 하는 건 어떤 신경이 주로 작용을 하죠? 교감신경이에요. 이완하는 거는 부교감신경. 그래서 자궁근육 수축, 혈관 수축하는 거. 그러니까 자궁근육 수축은 쉽게 말하면 자궁 수축을 자극하는 거예요. 근육들이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수축과 관련되는 거고요. 부교감신경은 이완과 관련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궁이 이완되면 안 되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교감신경의 작용을 지배를 받고 있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자궁인대입니다. 자궁인대는 별표 많이 하세요. 자, 자궁인대는, 인대는 지지하는 역할을 하죠. 뭔가 유지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인대가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인대가 있죠? 기인대, 광인대, 원인대 네 가지예요. 다음 페이지 또 있어요. 자궁청골인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기인대는요, 자궁이 탈수, 탈수가 뭐죠, 여러분?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 자궁이 생식기 밖으로 빠져나오는 게 탈수예요. 그거를 예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인대는 동그라미, 탈수 동그라미 하세요. 그 다음에 광인대는 자궁을 정상 위치에 놓이도록. 자, 광자는 넓을 광이에요.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자궁대 생식기 그림 보면 광인대라고 써있죠. 자, 나팔관,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굉장히 넓은 부분이 광인대예요. 그래서 광인대 보면 두 번째 줄, 자궁, 난관, 난소를 지지해서 동그라미, 정상 동그라미, 정상 위치에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광인대예요. 그 다음에 아까 자궁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다고 그랬었죠? 전경, 정굴 하고 있다고 했어. 그거를 유지하는 게 아까 어떤 인대에 의해서 질과 자궁이 직각으로 유지하게 한다? 원인대라고 그랬었죠? 여기서 나오죠? 자궁적으로 앞쪽으로 당겨서 자궁의 정결, 정굴을 유지한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전경, 정굴. 그러면 그림에서 봐보세요. 원인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자궁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약간 길게 내려오고 있죠? 이게 원인대예요. 그래서 임신 시에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것이고요. 다음에 자궁 청골인대예요. 그래서 자궁 청골인대는, 자, 옆에 또 봐보세요. 어디에 있어요? 그림 보시면. 뒤쪽에 있죠? 광인대 뒤쪽으로 쭉 보시면, 뭔가 뒤에 끝에 뾰족하게 이렇게 끝에 나와 있잖아요. 뒤쪽으로. 이게 자궁 청골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탈수 동그라미, 그 다음에 견인이요. 자궁 탈수 방지, 탈수 예방하는 거고 견인을 시켜주도록 한다. 그래서 각각의 4개의 인대 특성에 대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팔관, 난관이죠. 나팔관은 어디예요? 수정관이 자궁을 통해서 들어오면 옆으로 난소로 옮겨내주는 여기 관들이 나팔관, 난관이죠. 그쵸? 자, 그러면, 자, 기능은 뭐하고 있죠, 얘네가? 난소에서 난자가, 그쵸? 나오면 난자를 운반하는 기능이죠. 난관이 막히면 난자가 운반되지 않겠죠. 그쵸? 그 다음에, 난자하고 정자 수정장소가 나팔관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운동 별표하세요. 자, 난자를 자궁으로 운반을 해요. 근데 난자를 자궁으로 운반하는 기전이 무엇인가가 실제 문제였었죠. 그럼 뭐예요? 섬모운동? 그쵸? 거기에 털들이 있어서 그 섬모들이 움직여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난관의 연동운동, 난관수축운동. 세 가지가 난자를 자궁으로 운반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구조에서, 자, 난관 팽대부 별표하세요. 난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면 우리 그림을, 자, 여성의 내생식기 첫 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첫 페이지 제일 왼쪽에 팽대부라는 데 보이세요? 그쵸? 거기가, 난관의 가장 큰 부분인데, 별표. 수정이 이루어지는 곳이 난관 팽대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난간 팽대부라고 열심히 외웠단 말이에요. 근데 난간 팽대부가
자, 그림을 보시면 그렇게 보이죠. 근데 시험문제는 또 어떻게 말이 바뀌어져 나왔냐면 옆에 하나만 써놓으세요. 나팔관 끝쪽 3분의 1 지점을 난관 팬디브라고 해요. 이렇게도 나오고 변형이 되기도 해요. 나팔관 끝쪽 3분의 1 지점.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협부 찾아보세요. 팽대부 옆에 오른쪽에 협부라고 보이시죠?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팽대부고 협부는 여기가 좁아지는 부분이 협부예요. 좁아졌다가 팽대부가 있는데 여기 부분이 어디냐면 자궁에 임신이 잘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궁에 임신 가능성이 높은 데가 협부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다음에 난소죠. 그럼 난소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실 거죠. 바로 밑에 있죠. 자, 오른쪽 그림 오른쪽이란다. 여성의 내생식기에 보시면 아래쪽에 있죠. 난관 지나서 밑에 제인대지 아래쪽에 있고 난소 찾으셨죠. 자, 난소의 기능 배란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란한다. 그 다음에 내분비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난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무엇이냐도 시험 문제 나오죠. 그럼 뭐예요? 아마 이제 여성건강간학에서 아마 여러분들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지겹도록 들으실 거예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안드로겐론이라는 호르몬을 여기서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난소는 몇 개예요? 두 개죠. 양쪽 하나씩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난소는 광인대와 난소인대에 의해서 지지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난소는 배란 시에는 어때요? 커져요. 그렇지만 폐경기 되면 줄어드는 거죠. 퇴축되는, 줄어드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 여성의 내생식기 지금 유인물을 드렸던 걸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밑에서 질이 있죠. 그쵸? 질이 있어서 아까 수축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얘가 분만할 때는 확장이 돼서 태아의 머리가 쉽게 나올 수 있어서 그림에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가 이런 형태로 주름이 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형태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자궁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궁이 요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궁 내구 찾아보세요. 자궁 내구를 중심으로 나눠진다 그랬었죠. 그래서 자궁 내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아래가 뭐다? 이쪽 아래가 경부다. 그 다음에 위가 체부. 체부가 상부예요, 하부예요? 상부. 상부다. 그 다음에 자궁 내구 바로 위에 하부에 협부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팔관, 난관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자궁 체부와 난관과 연결되는 팽대부가 뭐다? 자궁 저부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난관이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아까 뭐 했었죠? 협부가 있다 그랬었죠? 자, 협부도 여기 난관이 좁아지는 부분이에요. 협부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발생한다? 자궁의 임식 엑토픽 프레그넌스가 여기서 이런 수정단이 여기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자궁 팽대부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디 뭐가 수정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결국 내 쪽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난관체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바로 난소가 연결이 돼서 난소는 뭐하는 기능이다? 배란하고 호르몬 분비하는 것이고 난소는 각자 오른쪽 왼쪽 한 개씩 있다라는 것이죠. 정리 되셨어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 그림을 파악하고 외우시는 게 조금 더 명확할 것 같으니까요. 쉬는 시간에 잠깐 이거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 진행하겠습니다.